안녕하세요. 자동차 거주 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식으로 저는 벌써부터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캐딜락에서 첫 번째 순수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8월 6일 날 공식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량 1위를 담당하고 있는 GM 그룹에서 럭셔리 브랜드이자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를 가진 캐딜락. 미국 자동차 역사에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브랜드에서 첫 번째 순수 전기차가 나오는 날이라 저는 너무도 설레입니다. 과연 캐딜락이 만든 순수 전기차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스펙일까요? 이미 지금 첫 번째 시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무려 644km이고 출력은 45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인증 기준이라 유럽이나 한국에서 다시 인증을 받게 되면 수치는 조금 수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캐딜락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이름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름은 리릭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처럼 숫자를 통해 구분짓지 않고 독립적인 이름을 지어준 것도 캐딜락 리릭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될 이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캐딜락 리릭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캐딜락 리릭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딜락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이 바로 리릭입니다. 그리고 리릭은 크로스오버 SUV 모델이죠. 최근 들어 출시한 수입 전기차들은 대부분 세단이나 소형 해치백 스타일이 아니라 SUV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스펙인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644km입니다. 출력은 450마력을 낸다고 하죠. 잠시 후에 1회 충전으로 644km를 가능하게 만든 캐딜락의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캐딜락 리릭은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EV 콘셉트카로 공개되었던 모델의 양산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향후 GM 제네럴 모터스 그룹 전기차 라인업에 기반이 되는 모델이 바로 리릭이기도 합니다. 리릭은 GM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BEV3가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캐딜락을 포함하여 모든 GM 그룹의 전기차들은 모두 BV3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 1회 충전으로 무려 644km를 갈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얼티엄 배터리가 캐딜락 리릭에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테리어에서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무려 34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출시되었던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신형 에스컬레이드에서는 38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캐딜락 리릭에서도 34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전기차는 디스플레이에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주식도 좀 사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캐딜락 리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드리면 캐딜락은 GM, 즉 제네럴모터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제네럴모터스 그룹 내에는 캐딜락을 비롯하여 쉐보레와 GMC, 뷰익, 홀덴, 복솔 등등 주로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험머도 GM이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M은 향후 일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럭셔리 전기차와 상용 트럭 전기차 그리고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까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딜락 리릭은 향후 다가올 엄청난 전기차 시대에. 첫 시작점을 찍는 모델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차량을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고요.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듈식 구조를 채용해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기차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캐딜락 리릭에 적용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BEV3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캐딜락의 의지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딜락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도 같은 핵심 부품 바로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e v w i 을 통해 선공개했었는데요. 바로 얼티엄 배터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GM 제너럴 모터스 그룹에만 적용되는 배터리인데요. 얼티엄 배터리의 특징을 말씀드리며 일단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하는 원통형 배터리와는 차별화된 배터리 방식이고요.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 내부에 가로 혹은 세로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차량 디자인에 따라 배터리 공간과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죠. 배터리 종류는 50kWh부터 200kWh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얼티온 배터리가 캐딜락 리릭에 적용된 덕분에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644km나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3년 안에 800km도 거뜬히 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용량은 커지고 무게와 크기는 줄어들고요. 충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또한 내려가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기차는 절대 대중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꼭 자동차 브랜드만 힘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과 제네럴 모터스가 손을 맞잡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는 세 곳이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제네럴 모터스는 이중 LG 화학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얼티엄 셀즈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미국의 1위 자동차 기업과 대한민국의 기업이 만나 미국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LG화학과 GM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합작 범인을 설립하진 않았겠죠.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 GM이 출시한 볼트의 배터리를 LG화학이 단독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LG화학 주식을 샀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2년에 LG화학은 배터리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미시간주에 5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20년에는 미국 오아이주에 연간 30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게 되죠. 이 공장은 2018년에 GM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던 조립공장이었는데 2년 뒤에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0년 이상 내연기관을 만들던 GM의 조립공장이 문을 닫은 곳에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선다니 진짜 전기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딜락 리릭에 적용되는 얼티엄 배터리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GM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BV3 플랫폼 또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올 모든 GM의 전기차들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BV3 플랫폼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 적용성이 가장 큰 특징이며 소형 전기차부터 상용 트럭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그 활용도면에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전기차가 됐든 유럽 전기차가 됐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쓴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딜락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리릭에 대해 전달드렸는데요. 리릭은 8월 6일에 공식적으로 모든 스펙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공식적인 모습과 스펙이 공개된다면 또 한번 자세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캐딜락 리릭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앞으로 전기차 소식으로 자주 찾아뵐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고 계셨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캐딜락의 순수 전기차 리릭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